이천수의 업적투어의 날이란 말이야, 오늘이. 어? 주은이랑. 어때? 그 표정. 아빠, 근데 종국이 삼촌이 그랬잖아. 뭐라고 했어, 설마? 아빠 위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투어 하자고 했잖아. 어머. 나 주은이랑 둘이 막 여행도 한번 가볼까 한 거지.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업적에 가면서 내 막 동상 있는 데 가갖고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네 업적을 보여주지 말고 주은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야지.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됐잖아. 그래서 맞아 여기서 사춘기 시작되는 딸과 아빠의 업적 투어를 간다. 마지막 투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야 좀 더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 네? 그런 의미로 아빠가 준비한 게 있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빠 업적 투어의 가장 중요한 이천수 다이어리를 준비. 이천수 다이어리요? 봐봐, 이천수 다이어리. 문제야, 어머, 저거 파는 거야? 그렇지. 아, 본인 일기장 이런 게 아니라? 잘 얘기 잘해. 굿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서 보면 약간 아빠가 이 시대 때 약간 방탄소년. 아, 안돼. 아니, 그 지금 방탄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약간 방탄소년단의 인기였을 때여서 굿즈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요 이천수 씨의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살림당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그 2002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솔직히 BTS급이긴 했지. 진짜. 아니, 온 국민이 밖으로 나왔는데. 맞아. 인기는 일단 안정한 김남일 순 아니었나요? 이영표. 그렇죠. 그리고 히딩크, 뒤에 이천수. 아니지. 그러면 안정한 김남일, 이영표, 그다음에 송종국, 박지성, 설기현. 차두리. 이제 차두리. 그다음에 히딩크. 그다음에 박항서. 박항서 뒤야? 그다음에 의료 그 트레이너 선생님 있어, 마사지 해주시는 분. 그 트레이너 다음이 이천수지. 봐봐, 주은이가. 아빠의. 왜? 어머. 애기천수네, 애기천수. 스피커가 있잖아. 어? 우리 아빠. 애기트. 아우, 무서워. 왜요? 생각하고 있잖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이해. 이때 시대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빠, 62kg 아니잖아. 그때 62kg였어. 172cm에 62kg? 173인데 그건 잘못 나왔어. 주량? 어머. 뭐? 소주 반. 주량이 왜 있어? 주량 소주 반 병이 아니야. 아니 이때는 어릴 때니까 술 별로 안 먹을 때라. 이때가 아니었어. 알아가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아 뭐야? 자음명 뭐야? 왜 감성이야? 왜? 땀을 흘린 만큼 내게 줘.